이분 또한 아, 나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애기식 표현으로는 탕가놀이 같대. 관상이 딱 탕가놀이야. 이번에 준비한 분은 윤석열 씨. 이분의 행보가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건 그거잖아. 이분이 대통령이 될까 안 될까? 그렇죠. 아, 나 이거 발언하기 좀 그런데. 분명한 건 이분 또한 대통령의 깜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운기 자체는 들어왔단 말이에요. 운대 자체가. 운대가 그럼 좋은 거네요? 아, 그쵸. 57세 대운 때부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운대 자체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마 56세 때부터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괜찮았을 텐데. 근데 이분 또한 아, 나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분 또한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사회를 이렇게 보자 하면 너무 양극화됐다 그러잖아요. 정치판도 그렇고 뭐 이것도 그렇고 흑백 논리도 너무 강하고 누가 옳은지 강한지 뭐 이런 것 또한 없고 그냥 옳고 그름이 없는데 거기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희 실령님전에서는 이분 또한 거기에 휩쓸려서 스타가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현 대통령님께서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 케이스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뭐 대권에 그걸 하실 것 같아요. 뛰어들겠다. 네. 그리고 그만한 야망이 있으신 분이고 그만한 욕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고양이 새끼 잡으려다가 호랑이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오케이. 이것도 시청자들께서 조금 이제 알아서 이해를 하시면. 이것도 제 저희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렇죠. 정말 개인적인 의견, 의견이죠. 마지막으로 이분의 성격은 조금 어떤 편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약간 이렇게 틀에 박혀있는 스타일? 뭐 약간 법칙주의 같은 스타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은 좀 약간 음흉하다? 라는 게 좀 많이 비춰지고요. 아, 나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우리 애기식 표현이에요. 우리 애기식 표현으로는 탕가놀이 같대. 관상이 딱 탕가놀이야. 촬영 중에 애기 씨가 나와도 되나요? 응! 관장이 딱 탕가놀이야! 아, 탕가놀이? 응! 이것 또한 이것 또한 뭐 선생님이랑 애기 씨에 대한 의견이니까 그럼요! 그렇죠. 의견이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또 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권의 주자로 끼어드는 거는 확실하네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이 띄워주시잖아요, 이분.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